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함용일 농사입니다. 뭐, 날 때부터 농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아주 예전에는 뭐 일반 직장도 다니고, 예, 현장에서 일도 하고, 네. 뭐, 다양한 기업들을 거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이 40대 중반에 네. 농사가 됐어요. 뒤늦게 네. 공부를 해서 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하고 지금 농사를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직장 생활 했을 때 느꼈던 경험들 이런 거를 네. 살려서 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젊으신 분들이 네. 읽으면 좋을 그런 책을 좀 써봐야겠다. 시중에 노동법 책 막 이만큼씩 두껍고 그쵸, 어렵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만화로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작가님을 섭외를 해서 네. 만화가님과 합작을 아. 해서 그 만화 노동법 책을 쓰게 된 함용일 농사입니다. 아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었지만 네. 정말 알기 쉽게 만화가 아, 있어서 훨씬 더 네. 이게 딱딱하지 않고 네. 또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는 네.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네, 일단 근데 그 농사를 이제 40대 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아, 언제서부터 어느 정도 과거로 돌아가야 되나요? 첫 직장부터. 10대로 돌아가야 되나요? 네. 첫 직장은 네. 자전거 공장에 다녔어요. 저 개인적으로. 오, 네. 네, 10대 때. 네. 제 고등학교를 1학년 때 중퇴를 해가지고요. 학교를 네. 못 다니고. 좀 너무 옛날 라떼 스토리 같아가지고 좀 말씀드렸긴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그때 공장 다니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만두고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얻고 대학 네. 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을 네. 졸업하고는 해운회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네. 네. 해운회사에서 외환 딜링 팀에서 외환팀에서 네. 근무를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1년 만에 네. 끈기 없이 그만두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농사 시험 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도 아직 한참도 네. 많죠. 그 외환 업무를 하는데 너무 이 금융 업무가 저랑 맞지 않아서 어려워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는 대학 때 꿈이 있었던 네. 언론사 시험 준비를 했었어요. 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초중반. 네. 때는 언론 고시가 지금처럼 뭐 기레기 소리도 듣지 않고 네. 그래도 나름 선망의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네. 대형 방송국 신문사에게 시험을 보다가 합격하는 데를 갔는데 그때 스포츠 신문 중에 한 곳에 오.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 스포츠 네.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죠. 네. 네. 그러다가 요즘 책 얘기는 안 하고 제 인생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네. 2000년대에 들어서 네. 닷컴 열풍이 불면서 아, 네, 네. 종이신문이 안 팔리는 시기가 옵니다. 네, 그쵸, 그쵸. 네, 인터넷으로 막 전환되는 시점이었는데 네. 90년대까지 젊은 구독자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겠지만 네. 지하철에서 신문이 날개도 치듯이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혹시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료로 봤던 세대. 아, 무료로? 아, 네. 아, 네네. 네. 젊으시군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직장인들이 네. 지하철에서 가판대에서 신문을 사서 열심히 읽던 시절입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죠. 근데 그 시절이 지나고 2000년대 들어가면서 닷컴 열풍이 불고 이러면서 네. 신문이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인터넷이 홍수를 이루면서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신문사의 경영이. 네. 그때 개인적으로 아 이제 좀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거기를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네. 기자를 버리신 건가요? 네, 기자를 그만두고 네. 네. 서울시청의 전문직 공무원으로 입사를 네.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네. 계속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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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자 생활과 공무원 직장 생활 네. 너무 대조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쵸, 그쵸. 공무원을 들어갔는데 너무 딱딱하고 위계질서에 얽매여 있고 이렇게 뭐 아이디어라든지 실행력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서류, 문서 위주로 네. 결제, 딱딱한 네. 틀에 박힌 네. 심지어 요즘은 그런 일이 없겠는데 제가 어떤 걸 기한을 하니까 네. 팀장님께서 기한 용지를 이렇게 딱 드시고 형광등에 이렇게 딱 비춰보시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 팀장님. 왜요? 앞뒤 줄 간격이 잘 맞았나? 아~ 포맷은 맞았나? 네. 글씨체는 맞았나? 아~ 이거를 살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이게 안정적인 직장에 가는 것도 그렇지만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따지고 이런 직장에서는 더 이상 오래 못 다니겠다. 네.
라는 생각에 한 7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네. 일반 공기업으로 갔습니다. 네. 일반 공기업으로 가서 또 운 좋게 붙었으니까 갔겠죠. 근데 이제 이미 한번 공무원 네. 조직, 공적 네. 조직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는 네. 그거보다 약간 좀 덜 하기 때문에 네. 적응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네. 거기서 한 또 제 인생 경험으로 따지면 신문사 다음으로 네. 많이 다닌 기간이었는데 많이 다니면서 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를 했는데 네. 공공기관의 단점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부서의 업무를 담당을 해서 네. 그 업무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네. 자꾸 인사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순환 보직 근무를 네. 하는데 이게 그냥 폭넓게 얇게만 업무를 배우게 되는 거고 그쵸. 내가 특별히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커리어 플랜을 잘 짜주지 않아요. 공공기관은 특히 네.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뭐 인사 적체라든지 비리라든지 네, 남들이 선호하는 부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퇴직할 때는 어떤 계약 관련 업무, 부지, 자산의 계약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네네. 그 직전에는 제가 하고 있는 노무사 업무와 비슷한 인사 노무 업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인사 노무 업무를 하다가 네. 자기가 공사 자산의 네. 계약 관리 업무를 한다는 게 너무 다른 업무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때서부터 제가 했던 업무 중에 마음에 드는 업무인 인사 노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파야겠다라는 생각에 공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저녁 때 공무를 해서 네. 노무사 자격증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회사를 과감하게 퇴사를 하게 됐죠. 아,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노무사를 10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네. 조금 안 되게. 네, 10년 정도 네, 하셨는데. 네, 10년, 네. 지금 그 전 직장들의 면모를 보니까 네네. 진짜 워너비 직장들 네, 공무원, 공기업, 해운의 외환 업무 이런 걸 다 거치는 기자까지 사실 그렇기는 하죠. 네. 네네. 지금 노무사 생활 만족하세요? 다 거치고 나서? 네,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만족을 합니다. 네. 저희 친구들, 제 네. 또래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네. 한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의 그쵸. 개념이 있던 네.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로 들어갔던 직장에 아직도 근무하는 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뭐 운이 좋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냥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는 네. 끈기가 없어서 이런 좋은 다른 결실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해운회사에서 그 외환관리 업무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적성에 맞지 않는데도 막 끈기 있게 버텼다면 네. 거기 계속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네. 저는 못 다니겠는데 라고 포기를 했던 것 네. 그리고 최초에 제가 그 고등학교 중퇴하고 직장에 다닐 때도 네. 제가 끈기가 있었으면 계속 그 업무를 했을 거예요 일을 근데 이렇게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네. 끈기가 없어서 저는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서 네. 공부를 해서 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게 됐던 네. 거고 어떻게 보면 쉽게 표현하면 끈기가 없이 이거를 포기하니까 다른 게 생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걸 좀 좋은 말로 포장을 하면 네. 현재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바뀌는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에게 지금 이게 워너비 직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거를 그만두지 않았으면 그 다음에 오는 직장이라든지 직업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포기하더라도 다른 길이 열리겠지라는 그런 자세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직장을 바꿔 왔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노무사라는 그 전문직 자격증을 네. 직장 다니면서 따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뭐 네. 쉽지는 않죠. 쉽지는 네. 않은데 그래도 뭐 뒤늦게 제 네. 대학 고등학교 대학 때는 뭐 그다지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니었고 공부에 취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40대가 돼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공부가 좀 재밌고 엉덩이가 무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3년 정도 걸렸습니다. 3년 정도요? 네네. 시장은 계속 병행하시면서? 네네. 그리고 빨리 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노무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은 뭐 네. 요즘에 뭐 변호사 넘쳐난다 네네. 이런 얘기도 많고 또 네네. 변호사가 노무사
그 업무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노무사 업계는 어떤가요? 아, 노무사 업계요. 네. 뭐 경쟁이 치열하죠. 당연히 경쟁이 치열한데 네. 아무 자격증도 없이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네. 치열한 경쟁과 네. 변호사나 세무사, 노무사 네. 이런 자격증을 가진 상태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네. 좀 그 다른 것 같아요. 레벨이. 예.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네. 어떤 자격증이든지 간에 본인의 그 경력 관리를 위해서 따신다면 네.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네. 예. 그러면 그 이제 그 직장 다니시면서 네. 수많은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데 네, 네. 노무 쪽을 선택하신 거는 그냥 아, 어떤 특별한 계기나 그런 게 있으셨나요? 그때는 네. 회사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쪽에 관심을 두게 됐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을 배웠는데 네. 대단히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고 그 노무사라는 직업이 네. 사용자, 사장님과 네. 근로자, 피고용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쪽의 갈등을 네.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것에 네. 대단히 보람을 느꼈어요.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네. 딱 중간자적 입장에서 양쪽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현재 사람들의 네네. 그 노동법이랄까요? 그거에 대한 뭔가 인식의 수준은 어떤가요? 저는 최근 들어서는 네.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장님들도 그렇고 네. 일반 근로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 것도 있겠지만 네. 노동법 수준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사장님도 이제 노동법에서 많이 알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근로자도 많이 알고 있다 네, 그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 노동법 얘기 네, 아 저는 일단 첫 장 넘겼을 때 예, 예. 이게 다른 건지 몰랐어요. 아, 근로자와 노동자가 아, 네. 똑같은 말 아니었나요? 사실 동일한 말이죠. 동일한 네. 말인데 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 뭐 계급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책에 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주제를 담아놓은 이유는 네. 이 용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서로 싫어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네.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요. 흔히들 근로자라고 하면 네. 수동적인 사람, 회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 노동자라고 하면 뭐 노동조합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 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선입견일 뿐이지 백과사전 어디나 뭐 국어사전을 봐도 그 근로자라는 용어와 네. 노동자라는 용어의 네. 차이점을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 네. 이거는 법률 용어입니다.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네네. 헌법에도 근로자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아, 법률 용어. 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한다 그래서 네. 뭐 저거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지 않느냐 네. 정치적으로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네.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네. 저 사람들 약간 뭐 노동운동 하는 사람 너무 네. 노동조합 편만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냐 하면 네. 근로라는 용어 자체가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로 사용된 게 일제시대 때 근로정신대라는 용어에서 아.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전쟁을 수행하듯이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철왕패하게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자라는 네. 표현을 한 게 근로정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 잔재를 뛰어넘어서 네. 새로운 용어를 사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용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네. 서로 이해를 해주고 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그런 대한민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무사님은 어떤 네. 용어를 쓰세요?
저는 법을 설명할 때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근데 일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지칭을 할 때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사님도 좀 섞어서 이제 사용하시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럼 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네. 이제 우리가 노동법을 보면은 사용자 측이 있는 거고 근로자 측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근로자 중심으로 좀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노동법의 출현이 네. 산업혁명을 거치고 나서 그 당시에 네. 저임금 근로자, 여성 근로자, 아동 근로자들이 네.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네. 일했어요. 네.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으니까 그 회사 사장님들, 자본가들이 그냥 자유로운 계약에 맡겨서 우리 회사에 와서 18시간 일하세요라고 하면 일자리가 급한 사람들은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쵸. 거예요. 네. 이거를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착취가 일어나죠. 착취가 일어난 다음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버티질 노동자들이 버티질 못하고 네. 폭동을 일으킵니다. 기계를 부수고 기계에 불지르고 네. 막 이렇게 사회 분규가 일어나니까 네. 아, 이거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법규가 만들어진 게 노동법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를 공장에서 일을 시킬 때, 아동을 일을 시킬 때는 네. 12시간을 넘어서 시키지 말자. 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면 하루에 8시간씩만 일을 시키자라고 그런 거를 법적으로 보완을 하기 시작한 출발점이 노동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노동법은 그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 너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네. 고용주와 피고용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네. 상대적인 약자는 피고용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